실무 중심 남부대학교 와. 젊음과 열정이 있는 남부대학 남부대학으로 오세요. 남부대학교는 자유와 평화, 사랑을 바탕으로 도의, 협동, 직업교육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전문성의 확보, 기술 기능의 연마, 인격의 도야를 실현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 지식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유망 학과 탐방 리포터 한보람입니다. 대학의 특성화 교육은 이제는 특징이 아닌 교육의 의무로 여겨질 만큼 하나의 큰 추세인데요. 남부대학교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올해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와 한방제약개발학과라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전문적인 특성화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매년 90%에 달하는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남부대학교의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부대학교의 조성수 총장님 모셨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남부대학교는 10년이라는 짧은 개교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발전으로 신흥 명문 대학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벌써 우리가 그렇게 10년 됐는가요? 엊그제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대학에 다른 곳에서 저희 대학 보러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지금 명문대학이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저 혼자 일로만 완성된 것이 아니죠. 특히 우리 함께하는 교 직원들 그 힘이 더 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 직원들이 학생들을 자기 자식처럼 안고 품고 교육시키는 결과가 지금 세관에서 남부대학이 명문대학이라 하는 평가를 받게 됐죠. 네, 그렇다면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남부대학교만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요?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학생 중심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들한테 잘 먹이고 잘 놀게 하고 잘 공부시키면서 좋은 곳으로 취업시키는 것이 학생 중심의 대학이 바로 저의 교육 철학이라 할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는 보건의료, 한방바이오, 자동차기계,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를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으로 2011년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조사에서 전국 186개 대학교 중 38위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며 신흥 명문대학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는 최근 광주 전남지방 중소기업 이상테크와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남부대가 광주 전남지역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맺어진 것인데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는 지역산업체 근로자에게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데 운영 목적이 있습니다. 예, 계약학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상 계약학과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학비를 보조해서 학사과정을 이어주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호남권에서는 저희 남부대학교가 최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학과고요. 그 학업을 진행을 못하는 분들이나 또는 그 다니고 싶으셔도 경제적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약 70에서 80% 정도의 등록금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약 80만 원 선으로 아주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의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것들을 연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그 졸업을 했을 때 그 회사의 보탬이 되는 인원이 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과 같은 연관된 수업을 통해서 그 회사가 개발하고 싶은 저희가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협력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그 학생들에게 그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그 인증이라든지 특허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연구 실적으로 논문까지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부족했던 부분, 뭐 OA라든지 CAD라든지 또한 뭐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 산업은 21세기의 유망한 분야 중 하나인데요. 건강과 장수에 대한 소망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 모든 인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남부대학교의 한방제약개발학과는 한방제약제품과 한방기능성식품 등을 개발하여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졸업과 동시에 한약도매상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그 경쟁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한방제약개발학과는 차세대 국가 핵심 동력 분야인 한방의학 관련 분야에서 종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의학, 공학, 관리 및 경영 분야를 조화롭게 연결한 학과입니다. 이론과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PT, 다시 말해서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연계한 생물의약품, 천연물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정하는 한약도매관리사, 한방병원행정사, 그리고 중등종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취업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회사, 한방병원, 화장품회사, 한약건재도매상 등에서 일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학과와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 연구소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 유수의 의학, 약학, 생명공학 및 수의학 등의 대학원과 연구소 등에서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남부대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을 조금 더 알차게 만들기 위해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휴일 없는 식사를 제공하는 현대식 원룸의 생활관과 골프 연습장, 국제 규격 사격장 등 일반인들조차 쉽게 접할 수 없는 각종 부대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남부대학교는 전인적 풍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지역사회 감동봉사형 인재 양성이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학업을 연구하는 기본적인 교육의 의무 외에도 인간의 가치를 일깨워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는 참 교육을 지향하는 대학입니다. 자유로운 지성으로 깨어있는 미래를 열어주는 남부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시죠. 지금까지 유망학과 탐방 리포터 한보람이었습니다.